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이니 웨딩에서 플래너하고 있는 손다운 플래너입니다. 웨딩 플래너면 결혼 준비 도와주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웨딩홀부터 스드메, 혼수까지 전반적인 준비 일정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랑 신부님들한테 좀 많이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스드메 업체들도 같이 동행 도와드리는 일 하고 있어요. 일정이 기대되네요.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제 일상 한번 보여드릴 건데 동행 일정도 있고 오후에는 문화의 날 기념해서 영화도 보러 가야 해가지고요. 저희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얼른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오늘 첫 일정은 드레스 투어라서 드레스 샵 왔거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와, 플래너님, 여기 드레스가 진짜 많아요. 그쵸. 여기 근처에 드레스샵들이 진짜 많은데 각 샵별로 컨셉도 다 다르고 스타일도 다 다르다 보니까 좀 여기 샵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화려하고 러블리한 드레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와 소리 나오실 거예요. 오늘 여기는 어떤 일정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는 드레스 투어 일정 하러 왔고요. 아무래도 신부님들 가장 처음으로 드레스를 입어보는 날이다 보니까 신부님들한테 어떤 스타일의 드레스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조금 좋아하시는 것만 말고 다양한 컨셉의 드레스들 입어보면서 가이드라인 좀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저 그럼 신부님께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촬영하는 신부님 계셔서 메이크업샵으로 갈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면 돼서 걸어가 볼게요. 평일 시간대 이렇게 밖을 걸어 다닐 일이 잘 없는데 매일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는 외부 일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밖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답답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학원 강사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출퇴근 시간 아침 저녁에만 밖에 나왔었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자주 밖에 나와서 계절 바뀌는 것도 가장 빠르게 보고 느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플래너님 혹시 F? 맞아요. 저는 극 F 감성적입니다. 여기 메이크업샵이고요. 저는 신부님 만나러 갑니다. 2번용이요. 선생님 밖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사 안 가시고? 시간 활용 진짜 많이 중요하잖아요. 잠깐 이동 시간도 아낄 겸 근처 이렇게 카페 와서 업무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저희 플래너분들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매달 좀 좋은 시상안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렇게 아이패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페에서 좀 편리하고 더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이니를 사랑합니다. 플래너님, 제가 듣기로 웨딩 플래너 수입이 좀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어때요?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열심히 한 만큼 조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시는 것도 있고 해서 빠르게 조금 플래너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버시는데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그래도 평균 한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그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팀장님이시니까 평균 이상은 되시겠네요? 아무래도 팀장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플래너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끈기랑 열정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교육해주시고 있어서 따로 자격증이라든지 웨딩 관련된 경력 같은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중국어 강사 하다가 전혀 관련 없이 이렇게 플래너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도 한번 가능할까요? 오늘 저랑 같이 좀 다녀보시니까 이력서 좀 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럼 아이니 웨딩의 장점은 이거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플래너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니 웨딩 딱 한 군데만 지원했거든요. 그만큼 저희 회사가 규모가 가장 큰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선배님 뭐 이런 개념보다는 다들 플래너님으로 좀 수평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워낙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신입분들한테도 그리고 저처럼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때에 맞게 다 필요한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멈춰있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데 회사 라운지 카페 그리고 저희 일정 다닐 때 밴 지원해주시는 것 등등들 너무너무 많아서 플래너님 자부심이 대단하신데요? 애사심이 너무 보였나요? 아이니 웨딩 오세요. 플래너님 이번에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오늘 문화데이라서 다 같이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셨거든요. 뭐 플라워 클래스 할 때도 있고 저희 저번 달에는 또 향수도 만들었거든요. 좀 이렇게 다양한 거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 많이 마련해 주시는 편이에요. 일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하네요. 그쵸, 너무너무 좋아요. 저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들어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영화도 보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일정은요? 저는 이제 업무가 다 끝나서 귀가해보려고 해요. 아직 4시밖에 안 되는데 벌써 가세요? 제 모든 일정이 끝났거든요. 전 그럼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녕.